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대표 엄태관입니다. 요즘 신형 카니발, 4세대 신형 카니발이 출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트원 역시 7인승과 9인승 두 가지 모델이 입고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 출고되기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만 대 이상 사전 예약이 되었고요. 그 중에 7, 9, 11인승 비중을 보면 7인승이 25%, 9인승이 70%, 그리고 나머지 5%가 11인승을 계약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3세대와 달리 4세대 때는 가솔린과 디젤 비중이 가솔린 20%, 디젤 80%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되시겠죠? 7인승이냐, 9인승이냐, 11인승이냐,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이미 선택을 하셨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면 계약도 변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7인승까지는 개별 소비세 대상이고요. 버스 전용도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인승부터는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공제, 그리고 비용 처리, 사업자 비용 처리, 그리고 임직원 보험이 아닌 누구나 보험을 가입해도 비용 처리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 전용도로 6인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9인승의 장점을 갖고 있고요. 사실 9인승을 사시는 분들이 9명이 탑승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도 극히 드물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4열 싱킹 시트에 사람이 승차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해서 대부분 3세대와 마찬가지로 9인승을 구입을 해서 시트를 4인승, 5인승, 6인승, 7인승 원하는 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가능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은 한 번쯤 7인승을 9인승으로 변경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튜닝 업체에서는 보다 더 발전된 기술로 9인승을 여러 인승으로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는 노하우도 갖고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리무진 아직 사전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아에서도 조만간 하이리무진을 사전 계약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번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기아 하이리무진도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유념할 점은 기아 하이리무진과 더불어 외부 승용 특장 업체들에서 생산하는 하이리무진도 함께 비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은 20년 이상의 노하우로 여러가지 용품 현재 매트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기타 3세대 때 적용되었던 여러 노하우를 4세대 때에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하이리무진 역시 아트원에서도 글로벤 리무진으로 준비 중이고요. 출시는 10월 중 현재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주셨고요. 앞으로도 사전 예약은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얼마만큼 안전하고 얼마만큼 편리성이 가미된 하이루프를 기아 하이루프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모든 장점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이번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기아 하이리무진과 저희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기아에도 계약을 놓을 수도 있고 저희 아트원에도 계약을 동시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니 두 가지 중에 비교 선택하는 그런 기회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아트원에서는 이미 출시된 일반 카니발에 대한 모든 것을 차분히 업그레이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외부 케어부터 썬팅, 필수로 하는 실내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은 이미 거의 다 준비된 상태고요. 차가 출고되면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저희 아트원을 오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탁송을 보냅니다. 이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저희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무엇을 할 것인가 발표할 예정이니 저희 아트원 24 또는 아트원 홈페이지를 계속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니발을 사실 분들,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미 수많은 유튜버들이 카니발에 관한 정보는 전달한 상태고요. 이제는 내 차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인승 변경, 계약 변경도 고려해 주시고요. 만약에 차량을 출고하게 된다면 저희 아트원 쪽으로 탁송해 주시면은 차분히 신차 검수부터 원하는 리폼 사양까지 마무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카니발에 관한 것은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오니 아트원24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